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열입니다. 오늘은 음향 엔지니어 분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인들은 흔히 혼돈하고 있는 가정용 전기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집에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 220V 교류 전원은 극성이 있을까요? 오디오 기기 전원 플러그를 위 혹은 아래 방향으로 아무렇게 콘센트에 꽂아도 사용하거나 음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전기 기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집 벽에 설치된 콘센트에 쇠젓가락을 가져가서 전원 플러그에 푹 꽂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1번의 경우 감전이 될까요? 2번의 경우 감전이 될까요? 아니면 둘다 감전이 될까요? 접지공사가 제대로 된 집이라면 정답은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만 감전이 된다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왜두 가지 중 하나의 경우에만 감전이 될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단상 교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단상인데요. 즉, 상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전기선이 두 가닥인데 왜 단상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가 교류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즉, 전류가 번갈아 가면서 흐른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60Hz 주파수를 사용하니까 1초에 60번씩 번갈아 가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집 표면에 물통이 하나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의 물통을 위로 옮기면 물이 지표면 쪽으로 흐르게 되고, 이 통을 땅속으로 옮기면 물은 지표면에서 땅속 물통 쪽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지표면에 고정되어 있는 물통이 기준선이 되고, 지표면 위아래로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는 물통이 전력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의 경우 물통이 지상 220m에서 지하 220m로 1초에 60번씩 번갈아가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사람 중 누가 감전이 될까요? 정답은 바로 전력선의 쇠젓가락을 꼽은 사람이 감전이 되고, 기준선의 쇠젓가락을 꼽은 사람은 감전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가정용 콘센트를 잘 살펴보시면 전력선, 기준선 이외에 접지선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것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접지선은 땅과 연결이 되어 있는 선으로 접지공사가 제대로 되었다면 반드시 0전압을 가져야 합니다. 접지공사가 잘된 경우 기준선과 접지선 사이의 전압을 측정하면 0이 나오고 전력선과 기준선은 220V, 전력선과 접지선도 220V가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럼 제 연구실 전원은 어떨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AC 교류 전압에 맞춰주고요.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제가 어디가 전력선인지 어디가 기준선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동시에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30V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빼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지선에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V 정도 나오네요. 그걸 보니까 현재 이 부분이 기준선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전력선에다가 꽂고 접지선에 연결해 보면 얼마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거의 230이 나오죠. 다시 이렇게 보면 한 2V 정도가 나오는데요. 접지공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0V에 가깝게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지공사는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가정용 단상 교류 전원은 전력선과 기준선으로 구분이 됩니다. 접지공사가 완벽할 경우 기준선과 접지선과의 전위차는 0이 되어야 합니다. 오디오 기기를 사용할 경우 접지 상태를 확인하시고 전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용 교류 전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력선과 기준선을 반대로 연결할 경우 오디오 기기에는 문제가 없는지
소리에도 영향이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향 엔지니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음향 관련 분들에게 많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